양자 컴퓨터 들어봤어? 요즘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거란 기대가 높잖아? 얘가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면 만 년 이상 걸리는 수학 문제도 200초 만에 풀었다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쓰는 PC랑 심지어 슈퍼컴퓨터까지 고정 컴퓨터라고 불리게 됐어. 고정 컴퓨터는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정보를 0 또는 1 이렇게 두 개 중 하나로 표시하는 거야.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인 거지. 이 트랜지스터를 칩에 담아둔 게 우리가 아는 CPU. 당연히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계산이 빠를 거고 CPU 안에 많이 넣으려면 가늘게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계속 가늘게 만들다 보니 원자 몇십 개 두께 정도까지 얇아져 버렸네. 어라! 이럴 거면 아예 원자를 이용해서 계산해버리자! 해서 나온 게 양자 컴퓨터야. 양자 컴퓨터는 퀀텀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1큐비트가 원자 1개야. 큐비트는 비트랑 다르게 0 또는 1, 그리고 0과 1의 중첩값을 가질 수 있어서 0과 1의 값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어. 양자 중첩,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 미안. 사실 여기까진 몰라도 돼.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이게 엄청 중요한 차이점이야. 봐봐. 2비트짜리 고정 컴퓨터라면 각각의 비트가 0 또는 1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4개 중 하나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양자 컴퓨터라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2큐비트 땐 한 번에 4가지 모두를 나타낼 수 있고 3큐비트라면 2의 3승이니까 한 번에 8개, 4큐비트라면 2의 4승이니까 한 번에 16개 모두 표현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마무시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100개가 있어. 고정 컴퓨터가 빠른 길을 찾는 방법은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하나 100번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거야.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1번부터 100번까지의 길을 한 번에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거지. 최근에는 IBM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한 답을 계산할 수 없었던 걸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3분의 1초도 걸리지 않고 계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어. 그런데 만약 300큐비트를 만들 수 있다면? 2의 300승 처리가 가능하겠지? 근데 이건 우주의 모든 원자수보다 많은 숫자래. 나중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데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주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양자 컴퓨터는 이런 가상 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정보통신, 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곳에서 큰 역할을 할 예정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보안업계가 아주 난리가 났어. 현재 정부 해킹을 막는 보안 방법은 소인수 분해거든? 해킹을 해도 소인수 분해까지 해야 답을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15는 3이랑 5의 곱으로 분해가 되잖아? 근데 만약에 몇십, 몇백짜리의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철통 보안인 거지. 근데 이게 양자한텐 껌이라는 소리야. 내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기업, 심지어 국방의 보안까지 다 뚫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안업계는 양자 내성을 가진 보안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양자 컴퓨터의 영향력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글, IBM, IonQ 등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 쉬운 거면 벌써 했겠지? 원자라는 애가 또 엄청 예민해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대. 양자 컴퓨터는 진공 속에서 절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섭씨 마이너스 273도! 또 각 큐비트끼리 잘 얽혀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고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진짜 까탈스럽네. 어쨌든 그럼 양자 컴퓨터가 모든 컴퓨터들을 누르고 짱이 된 건가 싶잖아? 근데 사실 그건 또 아니야. 양자 컴퓨터의 계산 속도는 사실 고정 컴퓨터보다 느려. 양자 컴퓨터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점은 있지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고정 컴퓨터가 훨씬 빨라. 양자 컴퓨터로 고정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작업도 모두 가능하지만 효율이 다른 거지.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어. 양자 컴퓨터가 더 빨리빨리 발전해서 주가 예측도 하고 로또 번호도 예측해주면 좋겠다.